머리 쪽이 얽고 언니도 얼굴이 쪽이고 얼굴. 네, 부산 3290번이었고요. 다음에 부산 3238번입니다. 동생 되는 현호식 씨가 형 현호선 씨를 찾고 있고요. 형수 엄 씨도 찾습니다. 함남 함흥시 황금정이 고향이고 일사후퇴 때 고향에서 헤어졌고 형수 고향인 강원도 정선으로 갔다는 소식도 있다고 합니다. 3238번이었습니다. 다음에 3314번 김대원 씨, 원금섭 씨가 사촌 형님 김인원 씨, 사촌 동생 김시원 씨, 조카 김수만 씨를 찾고 있는데 평양 인흥 1위가 본적입니다. 6.25 때 월남에서 25년 전 부산 범일동 양복점에서 만나서 단감동 김치론 형님 집에 다녀간 뒤에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서 편지가 온 후에 소식이 없다고 하는데 장인의 성함은 원진칠 씨고요. 장인의 고향은 함남 서호라고 합니다. 흑남 서호라고 합니다. 다음에 부산 3324번입니다. 송명길 씨, 아들 송정길 씨를 찾고 있습니다. 평남 개천군 분년 삼곡리가 고향이고요. 평양 고모집에서 헤어졌고 송진국은 전라도 이리에서 같이 있다가 미군부대에 일하러 간다고 나간 후에 소식이 없다고 합니다. 3324번이었습니다. 부산 3366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손운현 씨가 아버지 손영식 씨는 돌아가셨습니다. 오빠 손창래 씨, 여동생 덕수 씨, 끝수 씨, 창만 씨, 제부 김용삼 씨를 함께 찾습니다. 경남 울산시 두동면이 고향인데 해방 후에 제부 김 씨가 수용소에서 돌아와서 남동생과 오빠를 데려갔습니다. 여동생들은 만주에서 헤어졌는데 해방 직후 창기에서 가족들이 만난 후 제부 김용삼 씨가 데리고 가서 소식을 모릅니다. 부산 3366번입니다. 부산 3345번 신순균 씨가 형 신호균 씨, 누나 녹균 씨, 동생 하균 씨, 진려 선춘 선세 씨를 찾습니다. 황해도 평산군 문무면 화랑리가 고향인데 사변 때 헤어져서 소식을 모릅니다. 나오신 분은 순균 씨하고 어떻게 되십니까? 제가 내역관입니다. 네, 부인 되시네요. 그 남편한테 들으신 얘기 있으면 기억나시는 대로 좀 전해주십시오. 들은 것도 없습니다. 그때 6.25 사변 때에 혼자 이제 월남했다고. 그래 혼자 지금 있거든요. 그래 그때 뭐 헤어져서 소식도 없고 이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부산 3345번이었습니다. 부산 3402번 이성국 씨가 어머니 성명 미상입니다. 누님 이송자 씨, 남동생 이름을 잘 모릅니다. 함남 함흥시 서호가 고향인데 6.25 때 아버지 이문경 씨를 따라서 피난 나왔습니다. 큰어머님 김순임 씨는 당시 역전에서 서호 여관을 경영했고 작은어머님은 하수복과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당시 그 큰아버님이 서호 여관을 하시고 있을 때 그 작은어머니가 있습니다. 지금 생전에 마산에 계시는데 그 작은어머니 그 이름을 이름으로 인해서 이제 그 친어머니의 그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작은어머님 성함이 하수복 씨입니까? 네. 어머님은 성천강 만세교다리 옆 새시장 또는 우시장에서 포목점을 경영했다고 합니다. 부산 3402번이었습니다. 부산 3411번 하봉림 씨가 동생 하소자 씨를 찾습니다. 전북 무풍면 서수고리 고향인데 사변 당시 소자가 7살 때 수형딸로 보낸 후 소식이 없습니다. 기원장터로 보냈다고 합니다. 부산 3411번이었습니다. 부산 3035번 김순영 씨는 돌아가셨고 이호순 씨, 김순영 씨의 부인 되십니다. 이호순 씨가 동생 두 명을 찾습니다. 누님도 찾는데 이름을 모릅니다. 여동생 역시 이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평양 박천군 논계면이 고향인데 사변 때 남동생과 여동생, 누님이 월남하다가 헤어졌습니다. 특징은 막내 동생의 한쪽 눈이 약간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막내 동생은 탄광에서 일하는 남편과 같이 있었습니다. 부산 3035번이었습니다. 다음 부산 3421번입니다. 형 되는 김경일 씨가 동생 김경철 씨를 찾고 있습니다. 평남 중화군 천곡면 번동리 윗동네가 고향이고요. 일사후퇴 시 경남 통영에서 헤어졌고 동생은 머리 뒤에 동전만한 흉터가 있고 피난 때 검은 두루마기를 입었었다고 합니다. 3421번이었습니다. 다음에 부산 3462번입니다. 김영숙 씨가 오빠 김재석 씨, 어머니 박정옥 씨를 찾고 있고 고향은 모른다고요. 양아버지 강정록, 양오빠 강생규 씨를 전라도 무주 늘목에서 한번 본 것 같은데 너무 어려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왼쪽 볼에 흉터가 있습니다. 오빠의 왼쪽 볼에 흉터가 있습니까? 예, 늘목에서나 내가 저 양 아버지 강정농의 집에서 있었거든요. 몇 달 있을 때 이제 그 오빠하고 어머니하고는 거기서 만났는데 김재식이 그 친오빠는 거기서 아마
뭐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만났는지 못 만났는지. 네. 오빠는 지금 나이가 얼마쯤 되는데요? 지금 69이에요. 네, 양 오빠, 양 아버지는 만났는데 친오빠는 만나지 못하셨다고요? 3462번이었습니다. 다음에 부산 3463번입니다. 김양순 씨가 동생 김천복 씨를 찾고 있습니다. 경기도 창동이 고향이고 고향 창동 길목 선앙당 부근에 살았고 어려서 어머니가 사망했고 전쟁 당시 아버지가 사망하시고 서울에 있는 아주머니가 동생 천복이를 서울 어느 고아원으로 데려갔다고 하는데 본인이 중학생이라고 썼지만은 잘못 쓰였다고요. 본인이 국민학교 때 국민학생 때 고아원에 가서 만나본 일이 있다고 합니다. 동생에 대한 기억이 있으시면 좀 얘기를 해주시죠. 저 다리에 딘 숭도 두 군데 있고요. 고아원에 보내고 한 서너 달 돼가지고 찾아갔거든요. 그때 찾아가가지고 올라고 우는 걸 몇 달 있다가 며칠 있다가 데리러 왔고 막 하고 그랬어요. 그 고아원이 어디에 있는 고아원인데요? 잘 모르겠어요. 네, 어디 경기도 어느 그 부근이라는 것만 아십니까? 네, 다음에 3442번입니다. 누나 되는 김정숙 씨가 남동생 김지훈 씨, 별명은 김감자통이라고요. 별명 감자통, 이름 김지훈 씨 찾고 있습니다. 강서군 성암면 지살리가 고향이고 전쟁 때 대동강 도화시에 헤어졌다고 합니다. 사시던 곳은 어디셨는데요? 헤어지기 전에요? 평양이에요. 평양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54살 되니까 동생이 보신다면 얼마든지 기억을 하시겠죠, 누님을? 글쎄 기억할 것 같아요. 네, 부산의 3442번이었습니다. 다음에 부산 3465번 박길자 씨, 1번 이름은 요식고입니다. 이분이 아버지 되는 박응재 씨, 그리고 어머니 이등남 씨를 찾고 있고요. 남동생 박근익 씨, 또 동생 금자, 일본 이름 김익고를 찾고 있습니다. 하림이 고향이고 여동생이 일본에서 해방 후 마산으로 시집갔다는 소식을 듣고 찾았으나 소식을 모르고 남동생은 거제도 모 병원에 맡겼으나 그 후 영도에서 헤어졌고 남동생 근익은 삼남역 앞에 산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사진이 누구 사진입니까? 사진이 야로 김익고 야로 찾는데요. 네, 사진에 예. 오른쪽에 있는 동생이 김익고라고요. 네, 그 밖에 다른 형제들도 찾으시고요. 3465번이었습니다. 다음에 부산 3020번입니다. 김부옥녀 씨가 여동생 김복남 씨를 찾고 있습니다. 함경남도 사포리가 고향이고 전쟁 당시 피난 중에 헤어졌는데 동생의 특징은 오른쪽 귀 밑에 흉터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생긴 흉터인데요? 귀 밑에요? 알았어요. 여기 알아가셔서. 네, 귀를 알아서. 귀 밑에 흉터가 있는 여동생 김복남 씨를 찾으시는 분 부산 3020번이었습니다. 부산 3582번 심이월 씨가 언니 심구월 씨, 남동생 심상국 씨, 상청 씨를 찾습니다. 함남 함중은 주지면 신흥리가 고향입니다. 사변 때 그제도로 피난했는데 그제도 지세포에서 나무를 해오는 것을 보았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빠 심상익 씨가 경찰관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북괴군에 끌려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산 3582번입니다. 부산 3021번 장두삼 씨가 아버지 장원풍 씨, 어머니 김정강 씨, 누나 장록 씨를 찾습니다. 남 대동군 남영재 산면 작살리가 고향인데 일사후 때 대동강 건널 때 헤어져서 소식을 모릅니다. 장두삼 씨는 어떻게 되십니까? 제 부친입니다. 네. 들은 얘기 있으면 좀 전해주세요. 들은 얘기는 제 누님이 그냥 저한테 고모가 되시죠. 고모가 저 그 평양에서 저 고모공장 사장 아들한테 시집 왔습니다. 그때 내려오셨는데 그때부터 헤어졌어요. 도안강 저 대동강도 왔대. 부산 3021번이었습니다. 부산 4073번 아버지 유성호 씨, 어머니 김영숙 씨가 딸 유옥희 씨를 찾습니다. 경북 군위군 고로면 하북리가 고향입니다. 사변 당시 속초에서 부산으로 피난 왔는데 부산 문현동에 사는 함성길 씨에게 수양딸로 맡겼습니다. 그 집이 주문진으로 이사간 후 소식이 없는데 헤어질 당시 아버지가 철도병원에 입원해서 있었습니다. 특징은 웃으면 보조개가 생긴다고 합니다. 언니로는 혜선 씨, 태선 씨, 동생 금선 씨가 있습니다. 부산 4073번입니다. 부산 4074번 조카 이영환 씨가 이봉화 씨, 큰 고모 이봉숙 씨를 찾습니다. 평북 영변군이 고향입니다. 해방 후 평북 구로 구장 농둥 변전소에 근무하다가 월남에서 수원에서 수도사단 17년대 입대한 후 헤어져서 소식을 모릅니다. 당시 작은 고모부는 강원도 신북면 지서 주임이었습니다. 이영환 씨하고는 어떻게 되십니까? 조카 고가 하나 있습니다. 친정 조카입니다. 친정 조카 고가 하나 데리고 나와서 수도사단에 입대하고 편지 온 거 뭐 편지 따고자 6.25간 이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막 피난이 요리 내려오고 경찰에 있다 막 요리 내려와 갖고
그 후로 소식 몰라요. 부산 4074번이었습니다. 부산 4078번 큰 고모 이봉숙 씨, 작은 고모 봉화 씨가 조카 이영환 씨를 찾습니다. 평북 영변이 고향입니다. 사변 전에 평북 구정에서 월남했는데 수원 큰 고모님 댁에 있다가 헤어졌습니다. 아버지 이봉숙 씨는 고향에서 사망했고 할아버지는 이원길 씨, 할머니는 공 씨입니다. 부산 4078번입니다. 끝으로 부산 3031번 소개합니다. 언니 김옥자 씨가 동생 김금자 씨를 찾습니다. 경북 상중은 옥산면 안살리가 고향인데 사변 때 김천 직지사 고아원에 있었습니다. 그 후 영동 고아원에서 어머니가 한 번 만나본 후 소식이 없습니다. 눈선 옆에 조그만 점이 있다고 합니다. 부산 3031번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에 계신 분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서울이나 어디를 막론하고 전국에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이나 듣고 계신 분은 자기 가족이다 싶은 분이 계시면은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783국에 6781번 하고요. 783국에 5592번입니다. 이 두 대 전화를 걸어 주시면은요. 네. 연락대 다른 전화에 즉각 연락이 돼서 통화 중이 없이 즉각 연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노래 한 곡 들으시고 서울에 계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라도 다시 만나서 못다한 점 나는데 어머님 아버님 그 어디에 계십니까 옥매이께 불러봅니다 다시 만나서 못다한 척 나누는데 어머님 아버님 그 어디에 계십니까 옥매이께 불러봅니다 네, 서른도 씨의 노래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서울 공계을에 계신 분 소개해드리죠. 네. 네. 네, 41801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신영기 씨가요. 남동생 신성기, 신인기, 신용기 씨, 그리고 여동생 금복 씨를 찾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 강원도 홍천에서 헤어지셨어요. 배를 타고 건너서 금천역 앞에서 헤어지셨는데 그럼 이 형제분들하고 다 같이 금천역까지 나오셨습니까? 네. 근데 어떻게 헤어지시게 되셨어요? 그 오래된 얘기예요. 벌써 한 50년 가까이 됐습니다. 네. 해방 여기서 된 거니까.
50년이나 되셨어요. 그럼 헤어질 때 이 동생 누나는 어떻게 되셨을까요? 남부도 어리죠, 모든 아이들이. 한 10살 정도 됐습니까? 그렇죠, 그 정도 몇 간. 그러면은 모습은 좀 변했어도 오빠 얼굴, 나 형 얼굴 보면 기억하실까요? 뭐 특별히 특징 같은 생각나는 거 있어요? 이건 여기 인기라는 애가 이 저 눈썹 위에 좀 흠집이 있어요. 네. 그걸 보면 좀 알까? 그 외에는 잘 모르고. 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아버지는 신덕흥이고 어머니는 신마리아고. 네. 네. 41801번이었습니다. 다음 41684번 신후봉 씨. 쌍둥이 동생 되신다고 그러시네요. 원산시 광석동의 고향신데요. 쌍둥이 언니 되시는 신선봉 씨, 형부 장학전 씨, 그리고 이름을 모르는 큰언니와 둘째 언니를 찾고 있는데, 큰언니는 청진 신암동 통골에 살았고 둘째 언니는 원산 광석동에 사셨습니다. 쌍둥이 언니 신선봉 씨를 만주에서 같이 살다가 8.15 해방 후에 동생이 먼저 월남을 하셨어요. 언니가 청진까지 나왔다는 소식을 들으셨는데, 자 손을 조금만 치워주시겠습니까? 여기 사진, 위에 사진은 이름을 모르는 큰언니 사진이고요. 밑에 지금 조그맣게 얼굴이 나왔는데 쌍둥이 언니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언니하고 모습이 똑같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네, 네,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네. 신우봉 씨 지금 화면에 비친 얼굴과 같은 분이 그 언니가 되시겠네요. 네. 네. 41684번이었습니다. 41751번 이덕호 씨가 전우 김영화 씨 친구분 찾고요. 형님 이덕주 씨를 찾고 있습니다. 63살가량 되셨을 거라고요. 11사단 구연대 3대 근무 중 동사단 보육대에서 제대했습니다. 본인은 동사단 부관부에 근무하다 보충중대 1중계를 보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인제에서 철물점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형님 덕주 씨는 강원도 철원구 문해리에서 헤어지셨는데 형님 고향은 황해도 옹진입니다. 41751번이었습니다. 41579번 김정환 씨와 김점둥이 씨 남매분이 지금 김점둥이 씨가 나오셨어요. 큰오빠 김식환 씨, 작은오빠 김장환 씨, 올케 강춘자 씨를 찾습니다. 6.25 때 서울 영등포구 구로동 질방나무 밑 집에 살았고요. 큰오빠는 목수일을 하러 나갔다 소식이 없습니다. 작은오빠는 친구들과 함께 나가서 소식이 없는데요. 아버님은 김성철 씨 돌아가셨고 어머님은 유석부 씨인데 김점둥이 별명이신가요? 네, 별명이에요. 점 있어갖고요. 네. 오빠들 두 분이 제 점을 알거라고 별모 점둥이라고 그랬대요. 네, 어디에 점이? 얼굴에는? 귀에, 여기. 아, 네. 귀에. 얼굴 옆쪽에 굉장히 큰 점이 네, 있군요. 어렸을 때도 참 큰하니까 커져요. 지금. 네, 그러면 점둥이 하면 큰오빠, 작은오빠 네. 다 기억을 하시겠나요? 네, 네. 41579번이었습니다. 41790번 이 분녀 씨, 여동생 되시는 분, 오빠 이영선 씨를 찾고 있습니다. 어머님은 김보정 씨고요. 6.25 때 창동절에서 식사 도중에 괴뢰군에 끌려간 뒤 소식이 없습니다. 당시 서울 용산구 도원동에 거주하셨고 용산에서 청년단원을 지내셨는데 고향은 황해도 연백이시죠? 네. 서울에까지는 어떻게 오셨어요? 8.15 해방되고요. 네. 여기 와 살다 이제 그러니까 6.25 만나가지고 오빠가 붙들려 갔어요. 네. 필 안 나갔다. 그러면 서울까지 오셔갖고요. 네, 서울에서 살다가. 네, 이분여 씨하고 이영선 씨 이렇게 남매분만 네, 계십니까? 남매. 네. 41790번입니다. 41166번 정명준 씨가 조카 정갑돌, 정가병, 정감백 씨를 찾습니다. 강원도 철원군 갈말면 상설의 송호동인데 6.25 때만 행방불명됐다 그렇게 써주셨는데요. 좀 자세하게 헤어진 상황을 좀 소개해 주세요. 고향에서 내가 이북에서 면으로 훈련받으러 나오라고 그랬거든요. 그 훈련 받으러 간 게 훈련은 안 시키고 그냥 전화 걸더니 차 불러내가지고 차에다 전수 주어식군 어디로 간지 군대를 뽑아가니까 그냥 얘기를 못하고 그냥 해진 거죠. 네, 그럼 조카들이 괴뢰군에 끌려가셨나 보죠? 아니죠. 아니 본인이요? 네. 정명준 씨가. 네. 근데 그랬... 여기 나와서 얘기 들으니까 어디 인편에 들으니까 나왔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찾아보려고 그럽니다. 어디에서 나왔다는, 어디서 봤다는 소식 못 들으셨어요? 광나루 끈망에서 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41166번이었습니다. 41823번 백성결 씨가 오빠 백순봉 씨 가족을 찾습니다. 백순봉 씨 혈안을 찾는다고 하는데 북만주에 살다가요. 모친과 누이동생을 북에 두고 단신 월남을 했습니다. 종로경찰서에 순경으로 근무 중에 옹진천이와 결혼해서 영등포에 살다가 6.25 때 백순봉 씨는 순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인은 만주에서 살던 이복규 씨 가정을 따라 충남 예산 삽교로 피난을 가셨습니다. 수복 후에 임신 만삭이로 해서 친정인 옹진으로 갔다고 하는데 이제 그 가족 그리고 백 씨 가문의 단일 할 명을 찾는다고요. 아주 자세하게 사연을 적어 오셨는데 그러면은 오빠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올케께서는 아기를 낳으시고 그렇게 되셨나요? 그렇게 됐는데 우리는 알지 못하지요. 네, 유복자가 되시겠네요. 나셨으면. 예. 네. 그 외 뭐 어디로 가셨 친정인 옹진으로 갔다는 얘기 듣고요. 월남을 했다거나 그런 소식은 후에 못 들으셨어요? 못 들었지요. 우리는 1952년도에 이북서 여기로 왔어요. 41823번이었습니다. 41090번 원정남 씨가 할아버님 원대영 씨, 아버님 원성호 씨는 돌아가셨어요. 할머님 이국수 씨고요. 외사촌 고모 원미옥 씨를 찾습니다. 6.25 때 고향에서 피난 나오면서 헤졌습니다. 평양시 교구동이 고향이신데 피난은 어디로 나오셨습니까? 기억을 나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아버님한테 들으신 얘기 없습니까? 예, 그 이제 나오실 때요. 이제 아버님은 혼자 넘어오셨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해상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계륵우들한테 저 붙들려갖고 이제 네. 저기 하다 도망나왔. 알겠습니다. 41090번이었습니다. 다음 41446번 최경식 씨. 가 사촌 여동생 최옥숙 씨를 찾습니다. 평남 평양의 고향이시고요. 평양시 신삼리에 거주했습니다. 평양 도립병원 간호원으로 근무하다 145대 때 월남을 하셨습니다. 본인은 황해도 신막에서 살았다고 하시는군요. 사촌 여동생 최옥숙 씨 간호원으로 근무를 하셨던데 그때 나이가 어떻게 되셨을까요? 최옥숙 씨. 22살이나 아마 이렇게 됐을 거예요. 네. 그러면 오빠 모습 분명히 기억을 하고 계시겠죠? 지금 그렇죠. 알고 있겠죠. 네, 나이가 드셔서 좀 모습이 변하셨겠지만은요. 네, 41446번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저 뭐야 이 저 북가자동 그러니까 거북마을. 네. 거북마을에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담배. 네, 조금 아까요. 네. 부산에 계신 그 아니요, 저, 누님하고 대전. 아 대전에 계신 네. 누님하고 확인이 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 오신 분은 어떤 사이신가요? 제가 큰형이에요. 아 형님이 되시나요? 네. 네. 근데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저 대전 계시는 누님한테서 연락을 받고 지금 박봉호 씨를 만나러 오셨군요. 네네. 이름이 어떻게 되시는지? 제가 박봉식입니다. 봉식이라고 제일 큰형이라고 그러셨는데? 네. 박봉식이, 네. 박봉철, 담배 심부름. 네, 그때 헤어졌던 얘기 좀 해보세요. 지금 저기 그 제가 이제 봉식이. 봉안이, 봉수, 철이, 철이가 이제 바로 네 밑에거든. 네. 예? 네. 봉식이 맞는데. 근데 뭐가 좀 미심쩍으세요? 어디 어렸을 때 확인할 수 있는 걸 한번 찾아보세요. 저게 그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야 일곱 살 때 잊어버렸거든요. 네. 일곱 살 때 이제 아버지 담배 심부름 갔다가 이제. 잊어버린 거예요. 그 담배 심부름 갖다 잊어버리셨다고 그랬는데 담배 가게가 멀었던 모양이죠? 네네네 멀었어요. 네. 근데 어떻게 일곱 살 났을 때 담배 심부름을 갔었을까요? 6.25는 아니고 이제 네. 시전된 지 3년 만인가 그렇게 됐어요. 네. 근데 이제 나도 지금 몰라요. 확실히는 기억이 안 나시죠? 네. 확실히 근데 어머님이 여기 지금 서울에 생존해 계시다고 네, 들었습니다. 계시고 아버님은 동생 잊어버린 그해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네. 동생으로 인해서 그 어머니는 어디 사세요? 어머니 저랑 같이 사세요. 어머님은 안 모시고 나오셨어요? 어머님은 따로 사시기 때문에 네. 확실히 모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알면은 이제 모시고 들어가려고 이제 이렇게. 그러면은 대전서 사시는 누님한테 연락을 받으셨어요? 아니면은 텔레비전을 보고 나오신 거예요? 아니 저는 잤는데 이제 친구가 텔레비를 보고서 예, 집으로 이제 전화를 줘서 이제 전화를 받아가지고 텔레비 코드를 딱 끼니까는 나오는데 확실히 감을 못 잡았어요 제가. 그저 대전에 사시는 누님하고는 연락이 되시죠? 연락 안 되죠. 아 그 누님이 그러세요? 이 형님의 친구분 댁으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아니죠 또, 아니죠. 네. 이제 네. 친구가 네. 대전에서 이제 동생이랑 누님이랑 이제 상봉하는 것을 아, 보고서 이제 그렇구나. 저한테 이제 기별을 주신 거죠 이제. 네 그러니까 이 이외에 누님도 찾게 되시는 아, 거 아닌가요? 누님은 사실은 알고 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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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확인해 보세요. 네, 이제 네. 저 뭐야 누님은 확인이 끝나셨는데 네. 이제 뭐야 그 전에 이제 하루 타고 앉아가지고 이제 저 뭐야 궁둥이 진자욱이 있거든요. 누가요? 동생이 이 동생이. 지금 여기서 보여드릴 수도 없고. 그렇죠. 네. 어때요? 그런 자국이 있으세요?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제가 이제 박공식이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박공식이 밑에 이제 봉환이가 있고 봉수가 있고. 네, 형님 두 분은 이름을 몰라서. 형님 두 분은 이름이 기억이 안 난대요. 여기 이렇게 쓰시지 않았어요? 네. 네. 그리고 동생은 박봉철인 것이 기억이 봉철이가 나고. 봉철이가 이제 막둥이 동생이고요. 네. 바로 밑에 여동생 그때 바로 갔났지요. 여동생이 이제 막둥이, 예, 예, 봉이 예. 그렇고. 그러면 이제 담배 사러 갔다가 그 저희 뭐 잊어버렸을 적에 예. 그때 그러니까 그 고개 하나 넘어 갔었잖아 고개. 예. 예? 그럼 그 우리 동네 누구 아는 사람 누가 있었을 거 아니야? 친구라든가 뭐 동네. 그렇지. 거북이 알아 그럼 거북이? 예. 우리 동네 거북이? 예? 예? 그 돌거북에서 예, 놀던 예, 돌거북이 생각난다고 여기 쓰시지 돌고기, 않았어요? 예. 형님이 맞네요. 거북이. 네. 네, 너무나 맞는 얘기인데 지금 자꾸 형님은 다시 확인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저 텔레비전을 보고 전화로 알려주셨다는 네, 친구분이 나오셨는데요. 집으로 다 알려줬죠. 네. 부모님이 전화번호, 동생 전화번호를 모른다고 해서 네. 제가 방송국에다 연락을 해놓고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죠. 네. 틀림없이 얼굴이 밑에 동생하고 똑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거북마을 놀러 갔다는 거 틀림없이 이걸 보니까 네. 아주 정확합니다. 오늘 좋은 일 하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제가 따라 나왔죠. 네, 잘하셨어요. 네. 얼굴이 동생하고 똑같아요. 대전 누님을 직접 상봉하시기 전에 이렇게 형님부터 또 만나게 되셨네요. 부모가 있고 동생들이 여기 서너시 지금까지 너무 살고 있으니까 가면 다 만날 수가 있죠. 네, 저는 네. 이 없어 더 이상 늦을 것도 없어. 맞아. 맞아. 얼굴이 동생이 똑같아. 내가 보는 게 정확해. 틀림없어. 동생이야. 일어나.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자 그러면 서울 계속해서 소개해 주십시오. 네. 41414번입니다. 송상은 씨, 상은 씨라고도 불리셨는데요. 작은아버님 송병수 씨, 사촌 이컨 철원 씨 찾습니다. 누님 송두원 씨도 함께 찾습니다. 황해도 연백군 운사면 석산이가 고향이시고요. 숙부님은 해방 전에 서울 은평구 수색동으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이컨 씨는 고향 큰댁에서 공부를 하시다 사소한 말다툼으로 47년도에 상경하셨다고 합니다. 숙부 가족은 45년 봄 연백군 백천읍에 임시 거주하셨고 해방 후에 상경하셨다고 그러는데요. 누님 송두원 씨에 대한 뭐 기억 나는 거 있으십니까? 뭐 기억은 새롭지 않고요. 다만 이 삼촌이 수색으로 이사와 사신다는 것은 해방되던에 공교롭게도 할아버지가 11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때 들어오셨댔고 그 다음 소상 때 삼촌이 마지막으로 들어오셨다가 그다음에 대상 때는 들어오시질 못하고요. 네. 그 후로 이제 소식이 끊겼죠. 네네. 헤어졌을 때 누님은 결혼하셨댔어요. 누구요? 헤어질 때 누님이요. 그럼요. 누님은 이제 해방 전행가 아마 결혼을 했죠. 네네.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이제 누님이 연세가 아직 저희 부모네 같지 않으니까 혹시 여기 나와 계셨나 이제 그래서 이름을 넣었고요. 부모님은 뭐 고향에서 돌아가셨으리라 생각이 갑니다. 41414번이었습니다. 다음 41398번 김종성 씨는 아버지 김기율 씨, 어머니 김추월 씨, 동생 화옥, 누님 춘자 씨를 찾습니다. 함경남도 단천 주남리에서 6.25 때 헤어졌습니다. 국군 차 타고 부산 영도로 왔습니다. 누님을 부산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본인은 어느 곳에 계셨습니까? 국군에 군인가 있었어요. 그러면 누님이 본인을 찾아와가지고 도로 올라가셨다는데 그때 누님을 또 찾지 않으셨어요? 아니 그때 이 얘기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있었는데 동생이 죽었어요. 동생을 만나고서 동생을 봤어요. 동생이 있으면 아주 만났을 텐데 동생이 죽고서리 누나를 만났는데 누나를 만났는데 부산 어딘지 몰라요. 그래서 나온 거는 동생 같이 나와서 국군 차를 타고 나온 거는 알아요. 예, 우측에 그 김추월 어머니 연세가 60세신데요. 누님 춘자치 연세도 50여 세라고 하셨는데 나이가 맞습니까? 나이가 틀립니다. 50세 추측으로 쓴 겁니다. 네, 41398번이었습니다. 다음 41771번입니다. 이용하 씨의 어머님이 대신 나오셨습니다. 이용하 씨의 숙부 되시는 이경세 씨, 고모 옥자 씨, 이모 주옥배 씨, 이모부 유혁부 씨, 사촌 용삼 용자 이용삼 씨 찾습니다. 일사후퇴 시 각자 서울로 피난 갔습니다. 숙부께서는
평양시 선교리가, 고모는 평양시 모란봉, 이모는 평양시 신리에 살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모 주옥패 씨, 이모부 유역부 씨, 이분들은 친형제간 되시겠네요? 네? 예, 친형제간 돼요. 근데 겨울 피난해요. 유교사반 피난해요. 오빠는 집에 가서 피난하고서 같이 아버지 돌아가신 몽상 니코 같이 나와서 형제간이 계해가지고 찾질 못해. 내가 이게 아파요. 내가 여기 2년 동안 왔다면 꼭 나를 찾아오라라. 방송국으로 나는 너를 찾으려고 이렇게 했단다. 첫날서부터 여지껏 이렇게 했다고 내가. 네, 상당히 그 안타깝게 가족을 찾고 계신데요. 이용하 씨 어머님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님의 지금 본인의 형제 되시는 분이 이모인 주옥회 씨, 이모부 유역부 씨 이렇게 되시죠. 네. 가족들이 여러 가족이신데요. 혹시 그 여러 가족 중에서 좀 기억을 쉽게 할 수 있는 그 특색 있는 분을 몇 분만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니경수는 말이요. 나오다가 개성 처음에 묻혀서 나오다 만내서요. 만내는데 둥근근이 20리 전에 낸달랬다고 남자들은 다 만침 몰라면 하라 그랬으나 만침 해가지고서 희대가지고 여지 못 찾아서요. 농감님도 그때 만침 나와서 희대가지고서 한 포럼만을 찾았는데 저희 지금 시동산 지금 찾진 못하고서 우리는 서달구질 끌고서 나면 인도를 오고 저는 서울길로 하면 와서 이렇게 희대인가 봐요. 그 어물쩍에 내 주막집이나 판교에다가 서붙이면서 꼭 서울과 남들만 만나자 그랬는데 이렇게 만나지 못하고 요식껏 해드서 개탑니다. 거기 방송국 여러분을 좀 찾아주세요. 저는 이제 나이도 많고 어제 의지할 때 없고 농감도 일찍 죽고 아이들은 네. 다 살만하게 좀 상당히 그 안타깝게 가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용하 씨 어머님이십니다. 41,771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분 41,419번 조삼훈 씨, 박금예 씨 부부께서 이 박금예 씨 부인께서 나오셨습니다. 누나 조순애 씨, 동생 조순김 씨, 별명은 여덟 딸이라고 했답니다. 외삼촌 강명수 씨, 태수 씨를 찾습니다. 전남 승주군 황선면 선변리에 사셨고 사변시 행방을 모릅니다. 당시 순천군 현지 승주군에서 살다가 모친이 돌아가셨고 동생 순김 씨는 마을 박 부자 집에 양녀로 주었다가 다시 부산 누님 댁에 데려다 준 후 6.25로 인해서 헤어졌습니다. 별명 여덟 딸이라는 게 있는데요. 어떻게 돼서 별명이 지어진 건지요? 전에 제가 시집을 가니까는요, 시어머니가 여덟 달 만에 아기를 낳았대요. 그래서 여덟 딸이라고 그래요. 여덟 달 만에 아기를 낳았나 봐요. 그래, 저는 아무것도 그 누님에게는 소식이 없었습니까? 한 20년 만에 나 서울서 한번 편지가 왔어요. 그러고는 소식을 몰라요. 41,419번이었습니다. 다음 41,683번 김봉매 도화 씨가 오빠 김경환 재환 씨 조카 김인규 복점 복순 씨 김봉매 씨 시누이인 도연애 씨 딸 신용님 씨 도화 씨 시동생 강영택 씨 아버님 강치걸 씨입니다. 오빠 재환 씨는 인천 후퇴 당시 교회 집사로 납치가 됐고 김재환 씨 부인 박 씨는 귀가 들리질 않는다고요. 그리고 고모의 고향은 황해도 금천입니다. 그러면 김재환 씨 부인에 대해서 아는 얘기가 좀 기억나시면 말씀해 주시죠. 김재환 씨 부인이 저희 올케가 되는데요. 오빠는 집사로 납치가 돼갔고요. 그리고 그이는 뇌망령으로 이제 귀가 먹었어요. 그래서 듣지 못하는데 복재미하고 복순이라는 두 딸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로를 피란을 갔었는데요. 6.25 때. 일사 후퇴하면서 저희는 서울로 올라왔었고요. 그래서 오빠는 잡혀가는 걸 보고 저희는 소식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그 당시에 소식이 없는데 이 복재미 엄마가 전라도가 친정이니까는 그 조카들을 데리고 지금 혹시 남쪽으로 나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41,683번이었습니다. 다음 분 41,857번 윤병호 씨는 전남 순주군 상산면 흘산리가 고향이십니다. 누님 윤순심 씨를 찾습니다. 55살쯤 되셨습니다. 매부 박 씨는 경상도 분입니다. 8.15 해방 직후 일본 미끼에서 고베로 왔는데 가족을 먼저 보내고 이불도 본국으로 발송하고 그 후에 소식이 없습니다. 특징은 손이 육손이라고 했는데 누님 손이 육손입니까? 네, 오른손이 육손입니다.
그 당시 맵은 뭘 하셨습니까? 확실해요. 그때 그 얌양 했죠. 오른쪽 사진 가져오셨는데 사진 설명 간단히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거 우리 누나예요. 이거. 이 누나가 찬 사진가예요. 우리 시험 큰애님이랑 제도 영웅짜리예요. 공무원이. 누나 옆으로 네, 모조리 소개 좀 해주세요. 동생이요. 본인은 어디 있습니까? 네요. 여기 목동 상무. 사진 중에요. 상무에 나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누님이 이 사진을 보시면 네. 얼른 기억을 하시겠군요. 기억하시죠. 매부는 그 당시 뭘 하셨습니까? 그때 암장사였어요. 네, 쌀장사였어요. 나는 이거 저거 오사카에서 저거 우리 어머니가 그냥 그 저 미끼 나와가지고 그냥 미끼에서 우리 참 나와가지고 그냥 그로 이세심 다 가지고 이제 박씨 조카 하나 했어요. 네, 4만 1857번이었습니다. 다음 4만 1758번 권복순 씨가 여동생 권포옥 씨, 복성 씨, 서문 숙자 씨, 남동생 윤식 씨를 찾습니다. 8.15 직후 황해도 평산군 문무면 문구리 집에서 먼저 피난을 나왔습니다. 아버님 권광수 씨, 어머님 성함은 이인선 씨입니다. 부모님이 고향에서 뭘 하셨습니까? 냉면집 타고 농사도 짓고 그랬어요. 그 밖에 기억나시는 건 없습니까? 그때는 뭐 다 커서 이제 시댁 따라서 왔으니까요. 월남했으니까 알기가 그거밖에 모르죠. 동생들 다 어렸으니까요. 동생들이 여러분들이신데요. 동생들에 대해서 기억나시는 것 좀 말씀하시죠. 뭐 그저 학교 댕기됐으니까 모르겠어요. 학교 댕기는 거 보고서는 전 월남했거든요. 4만 1758번이었습니다. 4만 1529번 이옥녀 씨는 강원도 철원군 북면 외양리가 고향이십니다. 오빠 이종호 씨, 동생 이봉녀 씨, 남동생 종범 씨를 찾습니다. 8.15 해방 후에 본인은 남하를 하고 그 후에 가족이 넘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동생들은 당시 뭘 했습니까? 남동생은요, 그때 전 농업설문에 다녔고요. 저 오빠는 농업이에요. 농업했었어요. 여동생은 결혼했고요. 그러면 헤어질 당시에 함께 내려온 게 아니고 각각 내려오셨습니까? 네, 각각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파리 해방돼가지고 거기서 오고요. 온 거는 못 봤는데 저가 올지 그랬어요. 가가지고 자리 잡아놓으면 우리 내려간다고 자리 잡아놓으라고만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온 왔대는 소식은 못 들었죠. 그냥 먼저 내려가라 하는 소리만 들었죠. 네, 4만 1529번이었습니다. 4만 1768번 김원순 원태 순자 씨가 남동생 원식 원남 씨, 여동생 화자, 막내 고모 딸 학자 씨를 찾습니다. 고향은 강원도 철원군 묘장면 대마리입니다. 6.25 때 고향에서 동생 김원식 씨는 훈련을 받기 위해서 나간 후 소식이었고 다른 동생들은 거리에서 헤어졌습니다. 이 동생들과는 어떻게 헤어졌는지요? 헤어졌을 그 당시 좀 기억해 주세요. 남동생은 청년단으로 훈련받으러 가가지고 다시 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여동생 화자는 강원도도 여주 이천이 있어서 이천 고개를 넘다가서 비행기 도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잊어버리고서는 그냥 못 찾았어요. 그때. 그리고 여기 원남이하고 학자하고는 낭중에 여기를 나왔다 소리를 듣는데 못 찾습니다. 4만 1768번이었습니다. 4만 1639번 아버님 오병섭 씨는 돌아가셨고 동생 오옥보 씨 아명은 선녀 씨입니다. 오빠 형률, 영률, 광률 이런 형제분들이 어머니 김평희 씨, 언니 오옥선 씨, 형부 장진환 씨, 언니 오옥현 씨, 형부 박양찬 씨를 찾습니다. 고향은 평양 서성립집 앞에 세창 고무공장이 있었습니다. 일사 후퇴 때 각자 월남을 했습니다. 고향에서는 무슨 일을 하셨나요? 직업 같은 것이요. 형부 직업이요? 형부 한 분은요 장사를 하시고요. 둘째 형부는 서비조합 식당의 지배인으로 계셨어요. 그럼 헤어질 당시에는 함께 내려온 게 아니고요. 네, 각자가 다 헤어져서 내려왔어요. 네, 4만 1639번이었습니다. 4만 1542번 노평하 씨는 오빠 노평희 씨, 병혜 씨, 언니 노기남, 수남 씨 이렇게 네 가족을 찾습니다. 48년 7월경 고성군 장전읍 장전리에서 시집을 따라
강원도 춘천으로 월남했습니다. 6.25 후 강원도 주문진까지 남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시 오빠들은 무슨 일 하셨습니까? 큰 오라버님은 의항선 선장을 하시고요. 작은 오라버니는 해상경비대에 근무하셨어요. 언니들에 대한 특색도 좀 말씀해 주시죠. 둘째 언니는 저 머리에 뜸뜬 자국이 있습니다. 네네. 4만 1542번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4만 1727번 김응칠, 김응팔 형제분이 찾습니다. 지금 응팔 씨의 부인 되시는 분이 다시 나오셨어요. 여동생 김금숙 씨, 남동생 응천 씨를 찾고 있습니다. 일사오태 때 평양시 장진리에 사셨습니다. 평안남도 평양시 장진리가 고향이십니다. 4만 1727번이었습니다. 다음 4만 1519번 윤순희 씨가 여동생 윤정희, 윤경희, 남동생 윤항구, 진려 윤숙자 씨 조카 윤다랑 씨 찾습니다. 황해도 해주 광석동에 살다 해방 이듬해 혼자 월남을 하셨습니다. 고향은 황해도 연배군 화성면 용전인데요. 그러면은 윤순희 씨께서요 결혼을 하셔서 먼저 나오셨나 보죠? 네. 네. 여동생 남동생들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여동생도 결혼 후, 여동생들은 다 결혼 하고 남동생은 결혼 안 한 거 보고 왔어요. 네. 해방 그 이듬해 그저 우린 먼저 나오고 뒤따라 나온다 그러고서는 이렇게 아주 소식이 없죠. 네. 그래서 그러면 어디로 나오셨댔어요, 윤순희 씨는? 우린 서울로 그냥 직접 왔어요. 네. 서울에서 연락은 안 하셨어요, 고향에? 그냥 그때는 연락을 못 했죠. 이북이 되니까요. 네. 네. 41,519번이었습니다. 41,725번 이기복 씨, 아버님이 이상화 씨 되는데요. 아버님 이상화 씨 모든 가족을 찾고 있습니다. 이름과 나이는 모르는데 할아버님이 이선근 씨, 할머님이 박선화 씨입니다. 일사오태 때 강동군 강동면 상리 고향집에서 아버님 이상화 씨 혼자 월남을 하셨습니다. 가족 중에 몸이 불편한 삼촌 한 분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지금 아버님 가족을 찾고 있다고 하시는데 아버님 지금 생존해 계십니까? 지금 아버님은 돌아가셨습니다. 네.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삼촌이 한 분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삼촌을 찾으려고 그럽니다. 네네. 아버님 돌아가시고 6.25 때 헤어진 아버님 가족들을 찾고 계시군요. 그 밖에 뭐 다른 가족들에 대해서 들은 얘기 있으세요? 그 밖에 다른 가족은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네. 41,725번이었습니다. 41,704번 이동우 씨가 아버님 이의구 씨를 찾습니다. 할아버님은 이재훈 씨인데요. 6.25 때 괴뢰군에 끌려간 후 거제도 수용소와 경기도 화성문에서 봤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향은 경기도 장단군 군내면 백년인데요. 그러면은 외아들 되십니까? 형제분? 예, 아버지도 형제가 없고 저도 형제가 없습니다. 네, 그럼 2대 독자 되시네요. 네. 저 작은 할아버지나 친척들은 전부 여기 다 나와서 살고 계십니다. 네, 네. 그러면 이쪽에 와 계신 건 분명하신 것 같은데 어머님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소개를. 변준희입니다. 변준희. 변준희, 변준희 씨 남편 되시고요. 이동우 씨 아버님 되시는 이의구 씨 찾고 있습니다. 41,704번입니다. 다음 최태순 씨가요. 어머님의 성함을 모르고 남동생 최남주, 최남수, 여동생 최순득, 순덕이라고 하는 동생을 찾고 있습니다. 41,489번입니다. 6.25 후에 본인이 남동생 둘과 대전역에서 부산 쪽으로 가는 열차를 타려다 빵을 사 먹는 사이에 두 동생이 열차를 타고 떠나버렸습니다. 본인은 엄마가 조치원 어느 옷가게에 수양딸을 두고 여동생과 함께 떠났다고 하는데요. 최태순 씨 지금 코 밑에 흉터는 그때 흉터가 아닌가요? 어떤? 네, 저 한 두 달 전에요. 네. 다쳤어요. 그러면은 이 흉터 갖고 알아보실 수는 없고요. 네. 대전역에서 남동생들과 헤어졌습니다. 네, 41,489번이었고요. 다음에 이옥남 씨 어머님 되십니다. 아버님은 전근석 씨인데 아들 전혜용 씨 찾습니다. 6.25 후에 경북 영주에서 헤어졌고요. 형을 따라 나가다 잃어버렸습니다. 형은 전혜동입니다. 부산 문현동이고 뒤에 옆에 사진이 아들 전혜용 씨 사진이 되겠습니다. 네, 41,800번이었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41,480번 동생 김종대 씨가 형 김종석 씨, 동생 김종철 씨 찾습니다. 황해도 벽선군 대참면 도평리가 고향이시고요. 대전 역전에 거주하셨는데 일제 때 징집으로 인도네시아로 떠난 후 소식이 끊겼다고 그랬는데 인도네시아로 가신 분이 누굽니까? 본인이세요? 네. 인도네시아 가신 분이 어느 분이세요? 저입니다. 네. 그러면 그리고 나서 소식이 끊겼습니까? 네. 형님이 인도네시아 간 다음에요. 형님하고 동생이 뭐 무슨 소식은 못 들으셨어요? 떠났지. 형님은 황해도에 있었기 때문에 황해도 대참변의 큰 막대에 가 만나지도 못하고 대전 성향 직접 떠났더니 나는. 네.
그리고 어디 가셨다는 얘기도 못 들으셨어요? 돌아와서? 그쪽 양 해방 뛰고서 한반도가 돌아오기 전에 인도네시아 돌아오기 전에 집에 왔었답니다. 네. 와가지고서는 아버지 어머님 모시고서 온다고 떠나는 사람이 사실 끊쳤습니다. 그러니까 6.25 때 하신 것도 아니고 훨씬 전 일제 때니까 네, 몇 년 전 얘기입니까? 네, 해방 전입니다. 40여 년 전 헤어진 형님과 동생을 찾고 있습니다. 41,480번입니다. 41,570번 김봉민 씨, 형님 김봉철 씨, 봉수 씨, 동생 봉용 씨, 사촌 봉관 봉녀 씨를 찾습니다. 함흥시 통남 일구가 고향이시고 6.25 때 큰형님은 함흥소방소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사촌들은 흥남에서 살았고요. 일석대 때 흥남 부두에서 헤어졌는데 부두에서 헤어졌으면 배를 타려다가 못 갈렸나 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때 네. 배를 탈락하다가 서로가 헤어졌습니다. 그러면 형님은 타시고 동생은 못 타시고 그러셨어요? 그때 상황이 아, 서로가 헤어졌죠. 네. 형제들 다 헤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봉용 씨는 무슨 일을 하고 계셨어요? 동생분은요? 동생은 그때 나열에 가서 학교 다니고 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봉민 씨는요? 예, 저는 그때 직장에 들어가 있었고. 어느 직장 소개하실 수 있어요? 그때 제가 여기다 그 함흥 노동신문사에 그때 인쇄 기술 배우느라 거기 들어가 있어요. 아, 인쇄 기술공으로 일하셨어요? 네. 41,570번입니다. 다음 41,617번 누님 이정숙 씨가 나오셨습니다. 병숙, 동근, 경숙 이렇게 여러 형제분과 함께 동생 이창근 씨 찾고 있는데 6.25 때 괴뢰군에 끌려간 후 소식이 끊겼어요. 친구가 조치원 포로 수용소에 봤다는 얘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서울 왕십리에서 행방불명 되는데 괴뢰군에 끌려갈 때 그때 모습 기억나십니까? 계셨어요? 네, 네 알죠. 네. 알아요. 소개해 주세요. 저 뭐 이렇게 볼 때 앞니가 이렇게 이렇게 좀 앞으로다가 덧니가 나가지고 오그라졌어요. 네. 그리고 고향은 서울이십니까? 서울이에요. 네. 본적지는 사직동이고. 네. 맞습니다. 41,617번이었습니다. 다음 41,452번 이문식 씨가 누나 이서분 씨, 이필레 씨 찾습니다. 황해도 황주가 고향이시고요. 일서부터 때 황주에서 헤어졌습니다. 누나 서분 씨는 해방 후 토성에서 헤어졌다고 하는데 형제분은 누님 두 분만 계십니까? 네, 또 있는데 이름을 잘 모릅니다. 네, 이서분 씨와 필레 씨는 그 당시 결혼은 하셨댔어요? 예, 네, 결혼했어요. 그러면 누님 시댁이 어딘지 기억하십니까? 고향 황주에서요. 황주 예 황주읍에서 했습니다. 네, 서분 씨는요 황주읍이고 필레와 누나는? 네, 필레 누나도 이제 황주에서 했어요. 네, 그러면 근처로 결혼을 해서 가까이 사셨군요. 네. 네, 41,452번이었습니다. 네, 서울 공교홀에 계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텔레비전 보시는 분이라 라디오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 특히 라디오 듣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화번호 다시 한번 확인해드리겠습니다. 네, 783국에 6781번, 그리고 783국에 5592번 이렇게 두 대의 전화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783에 6781번, 그리고 783에 5592번 이렇게 두 대의 전화입니다. 여러분 확인하실 일이 있으시면 이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서울에 계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용호 아나운서 부탁합니다. 네, 41,882번 강용수 용민 씨가 형님 용서 씨를 찾습니다. 외삼촌 김창세 씨도 함께 찾습니다. 일사 후퇴 바로 직전 황해도 서사리원에서 학교 친구가 학교에서 부른다고 해서 학교에 간 사이 폭격이 시작돼서 기다리다가 피난을 나왔습니다. 고향은 황해도 신천군 신천면 교탐리입니다. 이 사연을 통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나오시는데 학교 친구가 부른다고 해서 학교에 간 사이에 폭격이 시작되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함께 그랬죠. 나오는 바람에 헤어졌군요. 네네. 그 부모님 말씀을 드리면은 형님이 좀 이 방송을 보고 들으시면 쉽게 아. 이해를 하시지 않을까요? 네, 근데 지금 저 여기에 오셔가지고 남아에 오셔가지고서는 아버지 어머니는 다 돌아가셨죠. 예,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계셨으면은 이내 저 모든 것이 확인이 될 텐데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헤어질 당시에는 지금 18살 정도였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나 다 아리라 생각됩니다. 이 정도면 아마 충분하다 생각됩니다. 41,882번이었습니다. 다음 41,608번 이필순 씨는 사촌형 맹순 씨를 찾으십니다. 1953년 6월 18일
포로 석방 당시에 논산 수용소에서 석방돼 현재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황해도 평산군 용산면 화촌이가 고향입니다. 이 석방 소식은 누구한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저 같이 계시던 형님뻘 되신 분이 같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들었습니다. 그 뒤로는 전혀 소식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 형님에 대한 특색이라든가 형님이 지금 찾고 있다는 걸 이렇게 방송해드리고 있는 건데요. 네. 근데 특색은 뭐 없습니다. 신체적인 뭐 특징도 없고요. 네. 41,608번이었습니다. 다음 41,467번 변태경 씨는 형님 성룡 씨, 조카 웅준, 웅구, 옥순 씨를 찾습니다. 황해도 곡산에 사셨습니다. 함남 북청군 신포읍 오구에서 사셨는데 사변 이후에 소식을 모릅니다. 형님과는 당시 어떻게 헤어지셨습니까? 아, 내가 이제 50년도 10월 달에 들어갔다 나왔거든. 9285구에 들어가서 거기다가 이제 배를 딴 배에다 태워 내보내고 우리는 좀 더 있다가 한 사흘 나흘 더 있다가 나왔는데 그 배가 나오다가 무슨 이상이 생겨가지고 수 고칠라 들어갔단 말이야. 네. 그 고치 타고 나올 적에 또 타고 나와야 되는데 그 배를 안 타니까 뭐 못 나온 거예요. 그 우리는 딴 배 타고 나왔고 그래서 형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 이 조카라고 하는 분들은 형님의 아들 그렇지. 뭐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그 형님이 좀 기억하시기 졸만한 그런 그 추억이라든가 또 헤어질 당시 순간이라든가 볼. 조금 보짐이가 좀 있어요. 마른 보짐이 이 꾸둑꾸둑하게 이 긁으면 허연기부실 떨어지고 그런 걸 빼긴 특징이 없죠. 형님이 지금 태경 씨 얼굴을 화면을 통해서 아, 보신다면 아시죠? 네네. 41,467번이었습니다. 다음 41,548번 한기순 씨, 별명은 기순입니다. 동생 한덕순 씨를 찾습니다. 충남 청양군 적곡면 화양리가 고향이신데 46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중풍이 드셨습니다. 고모가 서울 어떤 분의 양녀로 가셨습니다. 고기 잡으러 갔다가 채를 망가뜨려서 동생이 채를 돈 벌어서 사주겠다고 나간 후에 소식이 없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얘기 좀 들려주시죠. 어머니가 중풍에 계시고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서 그 고모님이 두 분 계신데 그 양반들이 서울에다 갔다 양녀를 주었다고요. 그런데 채를 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갔었대요. 그래 그걸 망가뜨려가지고 집에 와서 혼나니까 나가서 돈 벌어다 사주겠다고 나갔어요. 그러고 우리 어머니하고 마지막 헤어질 무렵에 어머니가 데리고 어느 냇갈까지 앉으면서 너희들은 고모네 집에 가라 나는 여기서 빠져 죽겠다 그렇게 하고 헤어졌대. 네, 41,548번이었습니다. 41,847번 김용관 씨는 평북 강계가 고향으로서 동생 용수 씨, 용윤 씨, 용해, 용심 씨, 조카 종성, 종세, 종화, 종널 씨를 찾습니다. 평북 강계군 공북면 승방리 마마우에 살았는데 가족들은 본인만 초산에 와서 9월에 월남을 했습니다. 동생들에 대한 말씀 좀 들려주시죠. 동생들이 여러 분인데요. 네, 니신데요. 네, 이제 둘째 동생 한 달 후에 꼭 나온다고 했고요. 또 그다음 동생들은 이제 형편 돌아서는 대로 나온다고 해서 걔들은 모르겠는데 내 둘째 동생은 말이요. 한 달 후에 꼭 나온다고 먼저 나가시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래서 나왔으면 내 이름만 부르면 대번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찾을까 해서 그래 한번 신청했습니다. 네네. 41,847번이었습니다. 다음 41,525번 손정일 씨는 숙부 손원필 씨, 고모 손순옥 씨, 순대 씨, 셋째 순희 씨 그리고 누나 호자 씨를 찾습니다. 6.25 때 황해도 창현군 용현면 초동리에서 아버지 손원순 씨는 3년 먼저 월남하셨고 그 후에 본인은 5살 때 어머니와 피난을 나왔습니다. 황해도라고만 하셨는데 그쪽이 고향이신 모양이죠? 네. 황해도가 고향. 그럼 어머니와 함께 피난하셨는데 그 전에 아버지는 내려오셨습니까? 네. 그리고 어머니는 나만 없고 그냥 넘어가셨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모르죠. 넘어오셨으면은 아마 이렇게 이름만 되면 아실 걸로 생각하십니다. 호자 씨와 헤어질 당시에 있었던
그 기억나시는 거 한 말씀 해주시죠. 누나요. 그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41,525번이었습니다. 다음 41,678번 박영춘 씨는 강원도 철원이 고향이십니다. 오빠 박춘식 씨, 조카 종현 씨를 찾습니다. 오빠는 일사후퇴 때 철원에서 헤어지고 조카는 그의 엄마인 윤춘화 씨와 안양 고아원에서 헤어졌습니다. 오빠와는 헤어질 당시에 어떻게 헤어졌습니까? 네, 우리 오빠는요. 국군하고 같이 후퇴했다 해서 이제 인민군이 들어와가지고 오빠가 없으니까요. 밤마다 우리 어머니, 그러니까 우리 집으로 인민군들이 막 들어와가지고요. 총뿌리를 들여대고 우리 오빠를 내놓으라고 막 위협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밤마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우리 올케가 우리 조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었어요. 가서 살다가 이제 그 다음에 월남하게 됐죠, 각각. 근데 월남했는데 데리고 나와가지고 7살 때 엄마하고 헤어졌다고 그래요. 우리 조카는. 근데 지금까지 찾지를 못하잖아요. 우리 오빠는 나왔는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우리 조카는 나온 게 분명해요. 그런데 여태까지 소식을 몰라요. 박종현. 오빠가 그 당시에 괴뢰군에게 잡혔다고 하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까? 그 잡혔다는 소리도 들었는데 또 서울에 우리가 월남에서는 서울에서 받대는 분도 또 있었거든요. 네. 41,678번이었습니다. 41,436번 김상옥 씨 가족입니다. 삼촌 김성근 씨, 형님 김재옥 씨, 형수 옥진 씨를 찾습니다. 강원도 고성군 서면 배천교리 금강산 유접사에서 살았는데 해방 후 월남하려고 강원도 철원 시본사 근처로 나온 후로 가을에 한 번 본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형님과 형수님에 대한 기억을 어떻게 하시던가요? 형님은요. 예정 때 이제 직영으로 저 일본에 가서요. 맹장에 걸려가 이제 맹장 수술하고요. 네. 형수님은 이제 아기를 이제 출산하다가 이제 제대로 모여서 이제 고성읍에 저 배그사라는 이인데 이제 배를 가려고 이제 아기를 꺼냈더니 그런 기억을 이제 얘기를 하시더군요. 네. 김상옥 씨 부인께서 나오셨습니다. 41,436번이었습니다. 다음 41,770번 윤정희 씨. 윤정희 씨는 무남 동료로서 올해 50살 되시는데 직접 나오셨습니다. 아버님 윤기수 씨, 고모님 정수덕수 씨, 외사촌 언니인 김윤섭 씨, 윤섭이라고 불렀다고요. 외사촌 동생 덩섭 씨, 덩섭이라고 불렀답니다. 부친은 평양 기름리에 살았고 일사후퇴 대동강을 넘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촌들은 일사후퇴 때 38선까지 왔다고 재봉이 편에 들었습니다. 평양선교리 역전 뒤에서 같이 살았었습니다. 사촌들과 김윤섭 씨가 헤어진 당시 기억나시는 말씀 좀 해주시죠. 저희는 8.15 해방진 후에 월남했는데요. 이 사촌들은 일사후퇴 시 38선 거지 왔다는 소식을 재봉이라는 분이 좀 집안되는 분인데 그분이 한 대 듣었어요. 듣었는데 그분이 이 동섭이 그 동생하고 같이 나왔는데 38선까지 와갖고 누나를 만났대요. 동섭이 누나요. 윤섭이를 만났는데 윤섭이가 남편하고 38선까지 평양서 오다 보니까 재봉이가 너 누나 따를래 나 따를래 그러니까 누나 따르겠다 그러니까 재봉이는 헐몸으로 빨리 오고 이 동섭이는 누나 따르다 보니 너무 다리가 아프니까 누나가 좀 쉬고 가자니까 쉬고 있는데 거기에서 폭격이 심했대요. 그러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모르죠. 그래서 삼판수까지 왔다는 소식만 듣었어요. 네, 41,770번이었습니다. 다음 41,779번 김영화 씨가 아버님 김기환 씨, 오빠 김경태 씨를 찾습니다. 8.15 해방된 해에 겨울 일본에서 고향인 황해도 황주로 귀국했습니다. 그 다음 해 세 가족이 대구로 남아했고 6.25 때 성주에서 오빠와 헤어졌습니다. 대리로 나오셨군요? 네. 온 찾는 사람은 제 안식구입니다. 제가 사위되는 사람입니다. 빙장어른하고 처남되는 사람은 사실 얼굴을 잘 기억을 못합니다. 평소에 안식구한테 들은 얘기로는 일본 동경도 오지마 시부야쿠 하루에 15분 이제 살다가 해방과 동시에 이제 귀국을 했는데 당시에 귀국할 때 안식구는 11살이었기 때문에
한국말을 저는 못했답니다. 그래서 황해도 큰아버지 댁으로 귀국을 해온 후에 말도 잘 못하고 해서 이남으로 나와가지고 6개월을 만나서 이렇게 모두 식구가 헤어졌답니다. 네, 그때 오빠와 헤어졌군요. 네네. 4만 1779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4만 1443번입니다. 인현자 씨가 아버님 조창영 씨와 동생 진희 씨를 찾습니다. 6.25 이후 모친께서 3남매를 키우기가 어려워서 생모 김별희 씨가 부친 댁으로 양녀를 보냈다고 하는데 부친 댁이 당시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인천에 있었대요. 네, 4만 1443번이었습니다. 다음 4만 1818번. 이기철 씨 동생이 형 이길 씨 무학 씨라고도 불리셨대요. 1953년 반공포로 석방 후 대구모 첩보부대에서 근무하시다가 신병으로 제대를 했습니다. 강원도 속초에서 어머님과 동생들과 생활을 하시다가 신병 치료를 하기 위해서 상경한 후 소식이 없다고 합니다. 당시 첩보부대 교관 장봉철 대위를 찾아간다고 하셨습니까? 네, 41818번이었습니다. 44434번 박응식 씨 평남 중화군 신흥면 상삼리가 고향이신데요. 아버님 박래찬 씨, 어머님 김재한 씨, 동생 박응남, 박준길, 박응기, 박동옥 씨 이렇게 여러분 찾고 있습니다. 고향에서 일사후퇴 때 당시에 본인은 자위대 단체로 먼저 오천 박응숙, 팔촌 박응건 씨와 같이 나와서 마산 국민병에서 헤어지면서 소식이 끊겼습니다. 나중에 동생분들 소식 들으신 적 있으세요? 뭐 나오셨다든가. 못 들었습니다. 아직. 네, 그러면은 월남을 하셨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못 하셨군요. 그렇죠. 네. 동생들 뭐 모습 소개한다거나 기억나는 얘기 없으세요? 뭐 기억나는 거래요. 뭐 걔들은 다 어렸고 뭐 그러니까 이제 같이 나오려고 했는데 애들이 너무 어려서 많이 딸린 식구가 있기 때문에 같이 못 데리고 나오고 혼자 먼저 나왔죠. 큰형님만 먼저 나오셨군요. 44434번이었습니다. 41498번 송금순 씨가 아들 조태영 씨와 사촌오빠 송 씨라고만 기억하십니다. 아들 조태영 씨는 충남 강경읍에서 가족과 함께 살다가요. 서울에 계신 엄마를 찾아 나간다 그러면서 나간데 소식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사촌오빠는 해방 전 전남 광주에서 서쪽으로 50리 되는 곳에 산다는 얘기를 아버님 송용진 씨께 들었다고 하는데 이때 엄마 찾아 나간다고 그랬을 때 아들 나이가 몇 살쯤 되셨어요? 5살이면 엄마 얼굴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글쎄요. 아들 모습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생각나는? 애가 그냥 이렇게